치트키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치트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심박템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게 뭐예요? 수납장 같은데? 맞춰보세요. 어? 저 계단이 있고. 이번에 준비한 지혜템은요, 그야말로 수납 끝판왕 M사의 수납 침대인데요. 침대의 서랍장과 책장까지 합쳐진 다용도 가구입니다. 사실 침대 미트리스 밑에 6개의 벙커 수납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만 무려 19칸입니다. 그러면 저 침대 네. 밑에는 어디서 열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올리고 그 밑에 올려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히든 포인트가 있어요. 네. 수납장 선반을 쓱 당기면 침대 테이블이 됩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침대 테이블이에요. 저렇게. 대박.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대박.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쭉 이렇게 잡아당기면 대박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방 인테리어도 네. 좋지만 동선이 정말 좋은. 근데 이런 네. 거 비슷한 게 우리 또 벙커 침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아이들 어릴 때 또 다 해줬잖아요. 해주죠. 근데 네, 저도 해줄 거예요. 예. 좀 이런 게 방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방안이 좀 좁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좀 공간이. 근데 벙커보다는 조금 넓어 보이는 게 이게 파티션 느낌처럼 딱 쳐져 있고 안쪽에 침대가 있는 거라 좁아 그러니까 벙커 침대보다는 조금 넓어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위쪽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위쪽은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템은요 주로 이제 아이들 방에 그리고 침대 옷장 서랍장을 다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그런 거 고민하는 이제 부모님들. 근데 딱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는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네. 만약에 저게 좌측에 저 책꽂이를 해놨다고 치면 다음번 이사 갈 때도 저 분리해서 막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위치를 정해놓으면 뭐 이렇게 위치 바꾸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반대로 매번 뭐 가구 위치를 고심하시거나 새 가구를 드리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고죠. 네. 아예 그냥 딱 그 방에 저렇게 정석으로 정해두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저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근데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근데 들어요. 근데 저 테이블이 딱 되는 건 아주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숨 쉴 틈 없는 우리 집 멍청 공간을 날리고 광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